주위 김호영 날 이용해 본인만 끌어올려. 와. 아니 그리고 일단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친구를 소개했는데. 그렇죠. 아니 썸네일이 너무 좀 서운하네요. 야, 루소 저거는 씨? 진짜 좀 일단은 일로 만난 사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맞아요. 사실 저희는 그 MBC 라디오스타에서 처음 만났어요. 맞습니다. 게스트로 만났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놀랬죠? 네, 너무 놀랬어요. 흥미하지. 아, 근데 사실 저는 텐션이 되게 다운이에요. 그날 우리 호영 씨를 만났는데 저를 끌어올리겠다고. 사실 그래서 끌어올려! 했는데. 끌어올려! 끝나고 나서 저희 둘이가 사실 되게 많이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맞아. 그다음에 우리 호영 씨가 요즘 또 음반을 했잖아요. 끌어올려. 맞아. 맞아. 그다음에 도서, 홈쇼핑, 예능 뭐 지금 난리 났죠. 요즘 대세예요. 맞아요. 안 다운 데 없어요. 아니 근데. 근데요. 그때 제가 원래라면은 그냥 이렇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사실 지금 김호영 씨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리액션으로 살리는 거니까. 그러고 쓰는 시간 난 거지. 그렇지. 받아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 그래. 윈윈이네. 아니 같이 아니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같이 되게 많이 했어요. 같이 나가고.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해외 나가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되게 연이어 많이 했는데. 아니 그렇게 많이 했으면 내가 끌어올려 준 거지.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지금 여기서. 이용한 건 아닌데 그러면. 아니죠. 잘 됐잖아. 윈윈인데. 많이 했는데. 자기는 고정이고 저는 게스트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그래서 저는 한 바퀴 MBC만 돌고 나니까 끝났어. 이제 일이 없어요. MBC 한 바퀴? 네. 일이 없어. 메인은 본인이 다 갖다 쓰고 필요할 때 부르고. 이게 약간 한 번씩 하면 약간 이용당한 느낌. 아, 고정을 하면 뭔가 꾸준하게 정규직 느낌. 알잖아요. 좀 다르죠. 고정, 네. 고정이 중요하죠. 이게 끌어올려 여기서 나와버렸네. 그렇죠. 그 사실은 아니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그건 MBC가 당신을 이용한 거지. 저는 계속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계속 MBC 방송국만 돌다가 MBC에서 안 쓴 거 아닙니까? 아니지. 호영이가 고맙다면은 예를 들어 강심장을 할 때는 나는 류승수 씨랑 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가야지. 그래요. 한 명만 끌어올립니다 했어야지. 그래요. 다 제 잘못입니다. 인정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빠르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사실은 해외도 네. 갑자기 저 멀리 유럽 같은 걸 나가는 걸 했었어야 되는데 가까운 동남아 가는 걸로 데려가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광고도 제가 한 10개를 찍게끔 해드렸어야 됐는데 네. 겨우 2개만 찍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너무 죄송하고요. 2개나 찍어. 아, 2개 찍었네. 너무 많이 했네. 고정 프로그램도 지금 혼자 하나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한 5개에서 10개 정도는 해드렸었어야 되는데 하나만 맡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 듣고 보니까 형도 좀 많이 했네. 와, 와 바로 야. 보내버리는데. 아니 여기서 이렇게 연기해버리면 야 이거 완전히 이거 지금 이미지 세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해외 갔어요. 네. 해외 갔는데 두 팀이 갔잖아요. 네. 이 두 팀은 발리 갔어요. 네. 저희는 해외 갔어요. 네. 저 말레이시아 정말 우리 저기 외딴 시골 거기 가서 로컬 음식을 먹겠다고. 그 이상한 과일 있죠? 두리안, 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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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먹고 제가 토했어요. 방송에 처음. 그래서 두리안을 먹고 뱉은 게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이슈가 됐어요. 와, 부럽다. 부러워요. 난 두리안 먹고 더 하고 싶다. 그게 바로 얼마 전까지도 미모 영상으로 뜨고 있습니다. 제대로 했네. 아, 형님이 싫어하는 걸 하셔야 되네. 은인이네. 말렸다, 말렸다. 말렸다, 말렸다. 아, 어쨌든 그 뒤에도 사실은 호영이가 전화를 자주 왔어요. 자주 밖에서 보자 해서 엄청 챙겼구나. 사적으로 밖에서 중국집도 가고 같이 공연도 보러 가고 너무 편안했어요. 네. 정말 좋은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뚝 끊어지더라고요.
부러지고. 표정을 낳는다. 표정을 낳는다. 이건 또 무슨 얘기죠? 가끔씩 방송국에서 지나칠 때 만날 때면 되게 이제 어색해졌어. 어색해졌어. 정말? 왜?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게 사실은 네. 예전에는 호영이 만나면 호영아 잘 가 이거 했잖아요. 이제는 뭔가 호영이 만나면 이렇게. 아니 근데 제가 호영 씨랑 친하잖아요. 네. 근데 호영 씨가 갑자기 연락을 뚝 끊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바빠서. 바빠서? 네. 근데 바쁜 거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해 줘야 돼. 지 혼자 바쁘니까. 지 혼자 바쁘니까. 삐진 거야. 삐졌어.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픈 거야. 아니, 샘 나가지고. 샘 나서. 아니, 두리안도 안 맞아서 토한 게 아니고 그냥 배 아파서 토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냥 김호영이 잘 되는 게 싫어. 죄송해요 선배님 그때 부패를 모시고 갔었어야 됐는데 중국집을 데려가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 아이고 진정해라 진정해라. 아니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평상시도 이런 캐릭터인 줄 알고 평소에 보면은 이렇게 방송 보면 에너지가 저렇게 넘치잖아요. 이렇게 쓰러져가면서 연기하고 그 정도 하잖아요. 근데 사적으로 만나면 별 말이 없어요. 별 말도 없고 거의 대화의 상당 부분의 지분을 제가 갖고 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얘가 평상시에도 저럼 쟤 죽어요. 얘도 살아야지. 방송 볼 때 하면 평상시에 얘도 좀 살아야지. 지쳐서 그래, 지쳐서. 맞아. 근데 텐션 높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텐션이 높긴 좀 힘들어. 힘들지. 그렇죠. 아니 근데 호영 씨가 이제 저랑도 사석에서 밥도 먹고 했는데 그래서 대중 만날 때는 또 그 호영이 텐션 올리자. 호영 씨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하고 가면 그게 책임감이야. 방송이 아니더라도 자기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 만나면 책임감이지. 맞아요. 그게. 맞아요. 되게 차분해요. 아주 차분합니다. 신중하고 진중하고 되게 차분하고 재미는 없어요. 평상시에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그 호영 형님을 처음 뵀는데 되게 텐션이 잘 맞을 것 같다고들 하셔가지고 둘이 비슷해. 인사를 좀 드렸는데 생각보다 수찬 씨 방송에서 잘 봤어요. 이러셔가지고 그렇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대기실에서 처음 보지 않고 지금 촬영할 때 만났다. 왜 이래요? 나 너무 만나고 싶었잖아. 사랑쟁이 나는 사랑 예나 지금이나 나는 변수야 한결같이 뛰는 심장 나는 사랑쟁이. 진짜 이런 느낌이었는데. 수찬 씨가 참 성격도 좋고 그 인간관계 방이 진짜 넓어요. 근데 트로트 선배님한테도 너무 잘하고 저도 약간 선배님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맞아. 근데 다가가 조금 조심스러울 때가 어려워. 그래서 약간 그럴 때 조금 귀여움을 받는 비법이나 그런 게 또 있어요. 근데 그거 잘하니까 이게 특히 나 가수 선배님들은 선배님들 대기실로 인사를 가잖아요. 갈 때 저는 선배님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가는데 방법이다. 노래를 부를 때 약간 여기 팁이 있는 게 그분들의 히트곡을 부르면서 들어가면 안 돼요. 히트곡을 부르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돼. 히트곡으로 안 돼. 아니 신곡을 부르면서. 신곡이나 잘 안 알려진 곡. 신곡 예를 들어서 김수희 선생님을 딱 만나러 간다. 그럼 대다수가 비 내리는 호남산 남행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야. 잘 있나요 뭐뭐 잘 있나요 뭐뭐 잘 있나요 뭐뭐 씨 아무도 몰라. 몰라. 저만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감동하지. 너무 감동하셨지. 너희 자식 이 노래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럼 같이 불러줘. 그렇지. 예를 들어 현숙 이모한테 딱 인사를 간다. 그러면은 현숙. 요즘 여자랍니다. 다 알지. 네. 그러면은 다 알지. 다 너무 뻔하잖아. 너무 뻔하잖아.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이러면서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너 수찬이 너 이 노래 어떻게 알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꿀팁이다. 조혜련 선배님한테 인사를 간다. 까나까나까. 오늘 안 했어. 안 했잖아. 오늘 뭐 했어요, 제가? 사랑의 펀치를 날려. 사랑의 펀치를 날려. 와! 진짜 아무도 몰라.
저한테도 인사할 때는 로켓 파워를 불러요. 로켓 파워가 뭐야? 사랑한다 말해요 외모를. 아무도 몰라요. 텔미 텔미 대부분 하는데 사랑한다 말해요 있거든요. 저도 약간 나름 흑역사인데 그거를 부르면서 사랑한다 말해요. 되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지는 거야. 나에 대해서 아니까. 그래티브라면 팁입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호영이 오빠한테 의외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있는 선물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왜 사용을 못해? 뭐야 뭐야? 아 맞아요. 제가 그때 크리스마스 때였나요? 호영이가 저한테 집으로 선물을 보냈어요. 너무 소중한 선물을 보내고 너무 감사하고 또 명품이었어요. 플렉스 플렉스. 와 명품. 가방 같은 거? 립스틱을 보내가지고. 립스틱이요? 네. 립스틱이요? 아 립밤. 립밤. 거의 립스틱처럼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요즘엔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거 남자들도 쓰면 좋아요. 그거 안 쓰세요 그러면? 저는 이게 립스틱인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딱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게 안 바를 거면 줘 그냥 나를. 아니야. 바를 거야. 아, 그럼 반대로 호영 씨에게 선물 혹시 해주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뭐야? 아, 선물 또 줬으니까 또 조그만 걸 받았으면 가야죠. 아 근데 사실 호영이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네. 사실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게 좀 있어요. 아 그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다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맞아. 친했던 정말 절친했던 같은 연예인들끼리 갑자기 친구가 너무 잘 나가고 맞아. 저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아 뭔지 알아요. 해줄 때 너무 편하게 잘 가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친구가 뜨고 나니까 갈 때 인사를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잘 가. 잘 가. 그런 적 없어요? 아니 저는 공감해요. 있죠? 저는 진짜 공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집사부일체를 꽤 오래 승기랑 했잖아요. 근데 승기가 잘하고 있고 리더고 그 뒤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헤어질 때 인사할 때도 잘 가. 아 무슨 소리야. 이게 확실히 좀 이게 맞아. 아니 이렇게 되더라니까 이렇게. 야. 아니 근데 아까 저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네. 제가 가끔 어쩌다가 연락 드리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지내냐, 뭐 잘 지내시냐 보내면 답이 이어지다가 단답형이에요. 단답형이네. 얘도 지쳤네 그러면 끌어올리다가. 그냥 완전 심플하게 뭐 잘 지내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그럼 놀아. 너무했다. 너무했어. 그러면 대화가 연결이 안 되지. 그렇죠, 그렇죠. 여름을 즐기고 있어. 약간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 NGU를 해줘야 되는데. NGU. 그게 이제 없는 건 거지 이게. 아니 나는 사실 인사 왔는데 그때 너는 바쁘게 뭐 차 안에서 이렇게 이동 중에서 연락할 수도 있고 뭐 촬영하다가 중간에 연락할 수도 있겠지. 일이 많아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야 얘? 그 뭐야? 야 연기하지 마. 뭐야 이거? 세 번째는 내가 볼 때 리얼 뒷박이었어. 발짝 짜증난 거야. 근데 성향 자체가 계절을 치면 한 사람은 겨울이고 한 사람은 여름이야. 맞아요. 특별히 근황 이슈가 없으면 설명하기 쉽지가 않거든. 맞아요.